네, 마감의 정석 들어가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2450에서 2500에서의 반등이 나오려면 중심주부터 유동성을 키워야 한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수가 오르려면 핵심이 되는 종목군들이 제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좀 제 역할을 해줬는지 중심주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오늘 시장 분석해 주시죠. 네.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거는 10조 미만으로 거래대금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8조 4천억이거든요, 여러분. 8조 4천억. 참 오랜만에 보는 숫자죠. 우리가 8월 달 초 거래대금이 줄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가 16조였어요. 그리고 지난주하고 이 최근에 이 급등락이 나왔던 이 구간에도 아무리 거래대금이 적어도 한 11조 정도 수준은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최대 거래대금이 한 36조, 그 다음 24조, 16조, 11조, 8조.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동성이 줄어드는 구간, 그죠? 거래대금이 뭐 12조, 10조, 9조, 8조, 이 줄어드는 구간, 에서의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했던 걸 기억하십니까? 그죠? 그런 구간이 나왔었을 때 어떻게 해야 생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워낙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중심주 전략을 많이 이야기해드렸었기 때문에 잘 전달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걸 거의 한 3개월 이상 했으니까요. 이 전략으로. 그리고 나서 지금 지수 2508까지 이 조정 흐름이 나왔는데 살짝 반등이 나오긴 나왔어요. 얼마 정도에서 터닝포인트가 나왔냐면 2480에서 반등 나오잖아요. 2524까지. 그죠? 그럼 요 정도 반등은 우리가, 의미를 좀 부여를 하려면, 완전한 좀 터닝포인트가 나왔다라고 하려면, 돈이 붙어야 됩니다. 돈이 붙어서 강력한 매수 거래 대금이 들어가는 신호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신호가 저는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여전히 유동성이 붙지 않은 시장이다. 유동성이 감소하는 시장이다. 라는 게 전 중요한 포인트. 그러면 돈이 줄면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걸 철두철미하게 실천해야 된다. 안 그러면 잡아먹힌다. 자본주의한테. 예, 이걸 실천하면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활용해서 또 다시 기회를 작년도 9월달, 올해 1월달, 올해 3월달처럼 기회를 또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잘 기다리는 능력. 엄청나게 중요한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현금을 계속 관리하는 능력. 엄청나게 중요한 실력이다. 그 다음에 수익을 내는 거죠. 이게 안 되면 돈을 또 다시 다른 데서 끌어와야 되니까. 네, 지금 시장은 잘 기다리는 능력과 현금 관리하는 이 능력이 승패를 결정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서의 이 체감은 하늘과 땅 차이가 점점 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뭐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좀 계속 제시해드렸던 그 전략 실천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좀 한번 종목들을 알아본다면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지금 지수가 2508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전에 중요한 숫자가 2570이었잖아요. 우리나라 기업의 적정 밸류. 그죠? 여기다 저희가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2570. 그죠? 그 자리가 무너진다면 반등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 반응에 반등이 나와서 2570 원절까지 갔어요. 2550이나 2580 요 원절까지 갔어요. 그죠? 그럼 절대 갈 때 누가 주도를 해야 되느냐, 누가 돈이 붙어야 되냐면 포스코 홀딩스 자금이 붙어야 돼요, 여러분. 포스코 홀딩스 거래대금이 붙으면서 저 흐름을 주도를 해야 된다고. 요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 전략 제시했잖아요. 65만원? 아니요, 기다리자. 52만원, 후반대까지. 무너지면 한 번 더 산다고 생각하고, 50에서 48. 그러면 60만원에 물린 사람하고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사람하고 전략은 하늘과 땅 차이죠. 체감도 하늘과 땅 차일 거고. 그죠? 이거 잘 매수하신 분들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빠지면 더 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엄한 거 하실 생각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포스코 홀딩스가 반등을 할 때 얘가 주도하느냐, 자금이 붙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만 있어야겠어요? 아니죠. 다른 주식도 같이 붙어야 돼요. 제가 삼총사 이야기해드렸는데 포스코 퓨첸 이거 40만원 초반에 여러분들한테 매수 의견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게 중요하다 이거죠. 위에서 물릴 필요 없잖아요.
기다리니까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빠져, 더 사는 거예요. 나눠서. 지수 유동성 보면서. 근데 얘도 마찬가지. 만약에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포스코 홀, 퓨처엠이나 이런 장대 양봉이 붙어야 됩니다. 유동성이 붙어야 돼요. 근데 지금 유동성이 안 붙어요. 지금은 시장 갈팡질팡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좀 쉬는 흐름이 나왔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52만 6천원. 54만원 기준으로 1차 매수 들어간다. 이렇게 여기는 좀 늘었죠. 흔들리면 더 산다 생각하고. 뭐 보면서, 유동성 보면서. 돈이 안 붙죠. 그죠? 이런 애들이 이번 반등을 주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시장이 만약에 영향가 있는 반등을 한다면, 2,508에서 2,550을 넘어가주는 흐름이 나올, 걔네들 세 종목이 배터리에서 자기 붙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에코프로나, 코스닥에서 이제 에코프로 BM, 이런 주식들이 자금이 좀 붙었잖아요. 반등을 좀 주도를 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고, 포스코 그룹과,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정도가 주도하는 흐름이 나와야, 이게, 좋은 신호인 겁니다. 지수가 더 목표치를 높일 수 있는. 그리고 이때 다른 주식도 아니고 어떤 주식이요? 반도체에서 도와줘야 돼요. 삼성전자가 기존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가격을 잡아드렸거든요. 7만원도 한번 사고 65,000원도 한번 사고 지난주 아마 65,800원 정도 평균가 한 67,000원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시장 상황 보는 건데 얘 보면 돈이 늘어나거나 엄청나게 급감하지도 않아요. 정체되어 있어요. 그 얘기 뭐예요? 급하게 팔 생각도 없는 거고 급하게 살 생각도 없는 거예요. 분위기 보면서 시장이 결정하겠다. 이런 신호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그죠? SK하이닉스도 지금 반도체 가운데서 삼성전자와 같이 계속 중심 역할을 하잖아요. 이 다섯 종목이 이 흐름을 장악해주는 신호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목표치를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안 붙잖아요. 그럼 하루 이틀 더 지켜보는 거예요. 얘네들이 만약에 주도하지 못하고 그 밑에 있는 주식들이 만약에 움직인다. 그러면은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현금을 오히려 만드셔야 돼요. 밑에서 다시 받는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이 자리가 깨지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2350 생각해야 돼요. 2350에서 받을 준비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안 올 수 있죠. 100%는 없습니다. 세상에. 근데 if, 만약에 온다면 만약에 온다면 작년도 2134가 올 거라는 거를 대비한 사람과 아닌 사람 이때 내가 배터리를 샀는데 그때 돈이 없었다면 50% 60% 손절하고 사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때 내가 현금을 20, 30% 가지고 있었다면 다 복구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으면 대비를 하는 거예요. 둘 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터닝포인트가 된다. 그러면 중심주가 이번 판에서 먼저 이 자금을 끌고 가는 형태가 될 것이고 이런 전략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무너지게 되면 어떤 신호가 나오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반도체나 배터리 중심주가 같이 무너지겠죠. 이격이 벌어지면서.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최악일 때 유동성 3단계였을 때 3전략으로 여러분들 대비하시면 되는 거고 그건 최악의 경우를 제가 대비하자는 얘기인 거고 그다음에 지금 상태에서 답부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등락. 이랬을 경우에는 순환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대안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그죠? 그 다음에 뭐 유한양행이나 이런 바이오제약 관련된 주식 돌아가면서 한 번씩 나오는 거죠. 오늘은 NKMS 관련된 주식들도 조금 움직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진단키트 관련된 주식들도 자금이 붙더라고요. 그 지난번에 합병 관련되어서 셀트런 주식들도 그냥 정체되어 있고, 이런 게 대안이 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시장 같은 경우는 다 우리가 이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면 되냐면, 그냥 시장과 같이 연동되거나, 강력한 매수 자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니까 나는 조금 더 현금을 들고서 기다려보겠네 라고 생각하는 자금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지수 구간에 대한 대응 전략을 할 때 절대로 무리한 투자를 하면 안 되고 중심주가 반등이 나왔을 때 유동성이 붙으면 이건 목표치를 조금 더 가져가셔도 돼요. 조금 더 홀딩해도 되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매매하고서 현금 없으신 분들 현금 일부 만들어놨다가 다시 밑에서 먹고 토하는 걸 좀 피하는 전략으로 이런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돈이 묶인다 그러면은 바이로 순환매 누리는 전략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 오늘 거래가 이렇게 적었네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8조 원에 불과한 거래 대금을 기록하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좀 한산한 기운이 감돕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더욱더 핵심 종목에 집중하자. 이런 결론을 또 김정수 전문가가 내려주셨는데요. 아, 향후에 김정수 전문가의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이 시간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e'll be right back.